저장 강박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집안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쌓아두는 증세인데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이런 증세를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박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집 앞 복도에 악취가 진동하고 버린 옷가지와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인기척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노인은 주섬주섬 물건들을 챙깁니다. 아, 그래요? 노인의 동의를 얻어 잠시 집안을 보니 잡동사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물건을 방치한 채 쌓아두는 전형적인 저장 강박증이 의심됩니다. 전주시나 관련 기관에서 청소를 도와주려 해도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해충 바퀴벌레 때문에 소독을 하러 갔는데 안에서 쳐다만 보고 있고 사람 있어도 인기척 있어도 밖에서는 노크로도 열어주질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집은 이 일대 임대 아파트 두 개 단지에 2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령대는 고령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혼자 사시거나 환경이 좀 좋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불안이나 욕심 이런 거와 관계가 됩니다. 저장 강박증은 심한 경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